베트남은 그동안 주로 한국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기지 역할을 해왔지만 베트남 자체 시장도 최근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억 가까운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이 점차 올라가면서 거대한 베트남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붕다오에서 밀폐 용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수출 중심이었지만 최근 내수 비중이 부쩍 커졌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내수 매출액만 500억 원, 2년 연속 50%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도 한곳 늘렸습니다. 50%씩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호치민에 있는 물류센터 외에도 하노이에 최근에 제가 물류센터를 하나를 더 늘려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의 광장입니다. 이곳 호치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5,50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구매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대 주부를 핵심 고객으로 삼은 이마트의 인기 상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딸기와 대등입니다. Mặt hàng ở đây cũng khá là đa dạng và nó khác biệt là có khá nhiều đồ ăn về Hàn Quốc ạ. 연간 20%대 매출 증가세가 이어져 현재 13개인 매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20%씩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까지 한 30개 점포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은 2,400달러 안팎의 저소득 지역이어서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셔서 당장의 성과를 거두시기보다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연관한 중장기적인 소비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1억 베트남 내수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